예, 과기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질의했던 질문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고 싶은데요. 과기부는 부가 통신 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 확보를 부과하면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냐?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 등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적적성을 검토하고 재벌 방지책 등의 재보완을 요청한 적이 있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관련 법령의 미비로 그렇지 않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예, 예. 뭐 명확하니까는요. 그런데 과기부에 제가 제출한 과기부가 저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과기부는 전문가와 함께 장애 발생 원인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의 재보완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거는 이제 사고 시에는 예 보고 네, 상황을 예 요청을 하면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물어봤을 때는 관련 법령이 미비됐기 때문에 절차들을 취할 수 없었고. 아, 그거는 사고가 법령이 아니고 완비가 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그게 사고가 아닐 때를 전제로 제가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지금 장관님께서 하시는 답변하고 과기부가 제출한 자료 제출 내용이 서로 정반대예요. 뭐 장관께서 위증하신 겁니까? 아니면 과기부가 허위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했다고 제출하는 것인가? 사실 좀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그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자료를 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제출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관계 부처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장관께서는 법령 미비로 못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면은 그 앞에 조금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다시. 아, 일단은 됐고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정부의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허위 자료를 혹시 제출한 건지 당장 사태를 좀 파악해 가지고 저희 의원실에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지난해 발생한 월패드 해킹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인해서 과기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가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월패드, 그다음에 홈게이트웨이에 대한 설비와 보안을 점검하는 예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진행했었죠. 네. 예.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과기부는 필수 설비가 누락된 단지는 없었다. 그리고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게이트웨이 기능이 모두 충족되고 있다. 그리고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 모두 KC 인증을 받아서 기술 기준을 준수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실에서 세부 내용을 다 분석해 보니까 예비 전원 장치 등 필수 설비가 누락된 것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KC 인증만 진행이 되었는데요. KC 인증은 전자파의 유해 여부만 인증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지능형 홈 네트워크라든가 월패드 등과 관련해서 홈 게이트웨이의 기능을 담보하는 인증과 적합성 평가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예, 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히 그럼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국정감사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적을 하면 다시 보고하겠다는 게 국정감사 그러니까,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예, 저 월패드하고 홈게이트와 관련해서 장관님, 네. 지금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해 가지고 실태를 조사할 때 KC 인증을 진행하는 것 그거 맞는 건가요? 아니면 KS 표준을 따르도록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내용 알고 계세요? 아,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KS 표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왜 KC 인증만 점검한 것인지 KC 인증이 월패드하고 홈게이트웨이 기능과 성능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뒤에 누구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예, 앞으로 산업부에서 이제 KS 인증을 만든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무부처의 장관께서 지금 내용을 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과기부의 실태 조사 이후에 조사에 참여했던 20곳 중에서 무작위로 경기도하고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예, 의원실에서 방문을 해서요.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가 KS 표준에 의한 기능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본 자료가 지금 떠 있습니다. 제대로 진행된 게 없어요.
지금 월패드는 대체로 유관 검사 시 제 기능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 홈 게이트웨이의 경우에는 CPU, 메모리 등의 기본적인 하드웨어만 갖춰져 있고 그 외에 KS의 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은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금 실태 조사 제대로 진행된 거 맞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공사법들에서 각 지자체가 홈 네트워크 공사에 대한 감리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다음에 시공사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주기로 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자체가 그래서 시공사에 KS 표준을 지키는지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KC 인증서만 지금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PT 네 번째 거 좀 보여주세요. 예. 지금 해당 사항에 대해서 KC 인증기관이자 과기부 산하기관인 국립전파원도 지자체하고 공사 감리관계 KC 인증은 홈게이트웨이 전자파 유일한 요구하고 그동안 보여주신 것이지 보안과 호환성에 대한 시험과 인증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금 공문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 안 되고요. 정리해 주시죠. 네.